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hotel? 26? 26. 한 4천원 정도 샀습니다. 2.7kg예요. 옷걸이 더 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통 다른 숙소들은 이게 숙소에 있는 사람들도 빨래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빨래 넣는 거치대나 옥상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외주 줘서 전부 다 빨래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빨래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생각한 방법은 이거 열어버리면 돼요. 열어서 이 위에다가 이제 흰거 같은 거 여기다가 걸었는데 옷걸이가 부족해. 그래서 옷걸이 10개 더 달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빨리 하면서 밟아서 해야겠다. 밀린 게 있어요. 한 3일치. 현지 가서 물건 뭐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간단해요. 진열 쭉 돼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빠져나간 거, 그래서 별로 안 남은 거, 그거 사면 돼요. 또 물 봐. 다시 호치민 보다 낫다. 호치민에서는요, 지금 이게 물이 구정물인데요. 옷 티셔츠 하나 빨면 이거보다 더 진한 구정물이 나옵니다. 호치민. 나 빨래 이거 밟아서 처음 해볼 때 근데 편하다. 팔 안 써도 되고. 빨래를 마치고요. 이렇게 발코니에 다 널었습니다. 발코니 용어 맞죠? 테라스가 1층이고 저가 숙소들은 저게 없어요. 헤어드라이가 없어요. 그런데 커피포트가 방에 배치되지 않은 숙소를 제가 놀이 털려고 처음 가봅니다. 커피포트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층에서 따로 이걸 해야 돼요. 목이 안 좋아서 저기 진저 생강차 먹고 있는데요. 마트에서 샀는데 1200원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11개에 1200원. 10개도 아니고 11개에 1200원. 근데 향이 진합니다. 네, 파우더 음식이에요. 저 미 공군 아저씨, 태어 군인 아저씨 지금 또 운동하고 있습니다. My room. What's that? My room. Here, right next to me. Yeah, yeah, yeah. Right next to me. Oh, yeah. Work? Patiojo. Okay. I'm ginger. Ginger. So many bike, too many car. I know. I go walk the beach every morning. Yeah. Still, the pollution. 특별히 안 좋은데고요. 그냥 물불에 불면 향이죠. 이 목에 좋아. 아까 한잔 타 먹었는데 너무 좋아. 한 잔 더 타 먹고. Okay. When you do it, yeah. You already got checked in. Yeah, I'm gonna go to the two floor pool, swimming pool. Not much. I 2층에 걸어. Thank you, sir. Yeah, it's on second floor. Yeah, they come for swimming pool. Yeah.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hotel? Since November 26th. We? Yeah. Oh. 26th November. 26th November. So, 12월 날짜를 알려주구나. 아, 그러니까 11월, 노벰버. 아, 그때부터.
깜짝 놀라서. 아니야. 아, 이빨 미베 화이트. 태국에 화이트 하러 오셨구나. 아, 피부. 메디컬. 아, 아, 그 목적으로. 아, 물하고 더티고를. 물이 안 깨끗해. 화면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손도 안 나고 있어요. 온도 체크하기도 싫어. 물이 너무 더러워. 이거 해줘야 돼. 말이 안 돼. 틀어놓게 보니까 좀 있어. 조금. 좀 있어. 이러면 사람들 일주일 생활하다가 나가버린다니까? 소장 보고. 물이 안 깨끗해.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아, 이게 이빨 미백이랑 피부 이걸 하기 위해서 튜닝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어, 좀 이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okay. Thank you, professor. Yeah, enjoy. 아, 예. 또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된가를 알려드릴게. 제가 저쪽 숙소에 있을 때 해변가에 있을 때 그 해변가에서 매일 뛰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도 하도 나돌아다니니까. 몇 번 눈 마주치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인사하거든요. 눈인사 이런 인사 하고 있었는데, 이 집 계약하러 온 어제, 이제 계약 마치고 복귀하는데 또 만났어.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근데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비밀 정확하게. 뭐,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응? 한국말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조금 할 줄 압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 딱 오거든요. 미군이었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군대 얘기를 딱 했어요. 내가 사진 있거든요. 군대 찍은 사진. 아,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철목 쓰고.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나도 난 군인이었다. 혹시 군인이었냐고 하니까 에어포스 거의 평생 근무했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 복무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짧게 복무를 했다. 2년 2개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더 오래 했지. 아까 1층에서 혹시 나 여기 산다 그러니까 내 바로 옆방이다. 파티한다고. 파티 타임이네. 외롭지. 크리스마스 지금 혼자 보내야 될 타임. 내가 딱 봐서. 또 연말 연휴. 외국 애들, 이거 흑수 중요하거든요. 특히 서양 애들. 예전에 호주를 제가 거의 매년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12월 달에서 1월 사이에 제가 장기로 갔거든요. 한 달 정도 사이로. 그래서 잘 알아요. 서양 애들한테 이 크리스마스 메인. 아, 그니까, 23일 정도부터, 22일이라 된다. 21일이라 된다. 그때부터, 뉴이어를 맞는 그 시기. 1월 2일, 1월 한 3일 정도까지. 그들한테 되게, 그런 업된, 텐션이 오르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5시. 좀 다 돼가는데요. 빨래도 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일단은 일주일 계약을 했는데 아마 지금 느낌 상황이요. 느낌이 괜찮아요. 뭐 드라이 헤어 드라이기도 없고 뭐 매일 제공하는 차도 없고요. 그거 전혀 없어. 근데 그냥 편해요. 네, 광주에 있는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망도 좋고. 아, 에어컨을 바람을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창문만 열어놔도 바람이 슬슬 잘 들어와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요, 이 동네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백인들만 가요. 그 버거 팔고요, 스테이크 팔고 뭐 그런 것만 팔거든요. 근데 가격이 적당하더라고요.
스테이크가 우리 돈으로 200바트니까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 해요.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도 싸고. 연어가 제일 비싸더라. 연어 샐러드. 연어, 아, 연어 살몬 스테이크가 제일 비싸더라고.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거의 만석이에요. 이제 브레이크 타임 없습니다. 가격 이렇습니다. 이게 태국 음식이고요. 이렇게 보면 스파게티 까르보나 스테이크 이렇죠? 버거 100바트 맞죠? 샌드위치 이런 거 팔고요. 뭐 뻔한 거 팔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팔아. 이거 알았어요. 제가 값이 겁나 쌉니다. 딴 집에 비해 그냥 가성비. 그냥 보자마자 200바트짜리 소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레어입니다. 멋있고 필요 없다. 그거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다 끝났다고 재료가 없다고 그러네요. 아직 저녁도 안 됐는데 끝났어. 피니트. 뭔 소리 못 알아듣네. 피니쉬 보니까 아 끝났다, 재료 소진됐다. 지금 멋있고 재료 보시는 거야. 스테이크 지금 있다고 4시 그래서 그냥 비프 버거 프렌치 프라이 맛있는 거 이거 100바트 4,000원 여기는 실내 화장도 가능해요. 진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지인들 거의 안 보이고 딱 백인 버거 곧 나오나 봐요. 연장품이 엄청 많아. 코가 좀 작아요. 근데 괜찮아. 소스는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 좀 매운 핫소스, 들목, 절대 같은 이게 다예요. 간장. 패티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소고기거든요? 가진 거예요. 궁금합니다. 빵도 꽤 커요. 먹고 싶었어요, 진짜. 강추. 버킨 트럭. 처음 먹어보는 햄버거 맛입니다. 이쪽, 태국, 북쪽에 그, 소스를 준 것 같은데? 소금을 좀 다른 거 써놔, 이거, 우리랑. 이야, 4,000원. 외국 나가면요, 케첩이 한국에서 먹는 케첩하고 맛이 좀 많이 달라요. 마요네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진해요. 콜라도 해외에서 드셔보면요 많이 답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어요. 딱 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소스도 안 발려요. 치즈 한 장에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네가 구성해 먹으라 이거예요. 야채를 때려 넣고 소스 넣고 싶어 넣어야 돼. 이러면 이게 테이블 회전율이 낮아지잖아요. 당연히 뭐 그쪽에 해보고 시사해보고 꺼내 먹으면 패스트푸드가 아니라고. 욕심 없는 게 장사 잘 되는 거예요. 어니언, 양파 그런 거. 와, 한국어 진짜 보고 싶은 생각 이상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조금 하나 봐. 갑자기 조금 더. 대형 TV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자리 앉아도 다 보는 게 아니죠.
이 장사 진짜 잘한다. 사람 같은데 한 번도 안 해. 알지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좋은 맥주 한 병 시켜놓고 테이블 꺼내는 사람들 눈치 안 채고. 아, 맥주를 한 병 시켰어요. 굳이 왜 시켰냐면요, 싸요. 미니마트 편의점 가격이랑 거의 같아요. 물론 다른 마트 대형마트 가면 더 쌉니다. 며칠 전부터 먹어보고 싶다고 국내 그렇게 맥도날드 다녔는데 가격이 알고는 못 당하지. 그게 무슨 가격이야. 아, 당신분들 같으면 단품 하나 만 원 주지 못했어. 어머, 아무 놀러 와요. 아는 맛인데 이제 강추합니다. 모르는 맛이에요. 패티가 되게 독특해요. 거기 쓰는 이렇게 소금 자체가 이게 소금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소금을 뿌렸어요. 더 독특한 맛이 납니다. 전 이게 이 집의 매력이랍니다. 지 해먹고 싶은 대로 해먹는데 물론 이런 거 귀찮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고기 구워줘야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 주위에 참 많아요. 손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 맛있어. กินเบียร์เยอะๆ